드디어 카이의 미니 3집 솔로 로버가 나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멤버들과 함께 저의 뮤비를 같이 볼 건데요. 너무 좋아. 처음입니다. 진짜 멤버들과 다 같이 이렇게 누군가의 솔로 뮤비를 보는 게 처음인데 진짜 떨립니다. 진짜 너무 떨리고 뭔가 평가받는 것 같고 기분 되게 이상한데 바로 볼 건가요? 바로 가시죠. 네, 바로 가시나요? 궁금해. Let's go. 오, 사진 방랑자에서. 어? 어 이름을 바꾸 위조라고. 어, 위조하네. 위조. 네 맞습니다. 오, 나쁜 짓. 오. 와. 어, 외국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? 외국 가수 같잖아요 이번에. 아. 안영주? 토끼는 찍은 게 CD. 우와. 와. 와, 여기 큰 걸 처음 봐. 오, 예. 와. 실제로 멍 든 건가요? 맞았습니다. 아~ 왜 멍이 들었죠? 이제 방랑자로 살다가. 네, 방랑자로 살면서 슈파이잖아요. 그러니까 각종 무투파잖아요, 또 제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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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? 노래 괜찮죠? 네. 아, 이거 네. 거의 이건 진짜 빌보드 감이야. 딱 마지막에 타이가 저 발레리나 옷 입고 나와야 되는데. 타이즈 입고. 그래야지 딱 진짜 방랑자인데. 동인아. 네. 이거 그냥 엑소가 하자. 어? 이 노래로 하자. 제가 그 얘기 진짜 해줬습니다. 어. 근데 이건 종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. 아 멋있다. 오! 아 끝이에요? 끝났습니다. 노래가 되게 짧아요. 노래가 되게 짧아요. 더 보고 싶은데요? 아 저는 엔딩이 진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. 뒤에 멘트 있었지? 멘트 없었습니다. 멘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. 그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지금. 아 일단 스타일이 좋아요. 스타일 마음에 드세요? 네, 맞아. 네. 스타일 좋고요. 네. 안무 좋고요. 네. 되게 연출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연출이 마음에 드세요? 네. 솔직히 이건 다 공감? 인정? 어, 좋은데요? 네. 진짜. 네. 무엇보다도 이게 연출이 화려해도 무슨 말 뜻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흑들었어. 바보샵에서 아이디 카드 나눠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모님 계시잖아요. 네. 그분 앞에서 춤추는 그 장면이 좀 마음에 들어요. 멋있어요. 네. 아니 나는 그것보다 이제 교차 편집으로 이제 발레리나 분들 네, 네. 이게 되는 게 되게 느낌 있었어요.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빌리 엘리어트 딱 그 아이디 카드 나오고 네. 바로 뒤에 그 발레 조각상 딱 나오는 거. 네. 제가 아니라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들어요. 그게 제일 멋있어요. 팀 형 어땠어요? 노래가 너무 좋아요. 노래 좋아요? 네. 노래 좋아. 그러니까 노래가 뭐 짧은 거랑 관계없이 그냥 깔끔하다. 확 그냥 집중이 되는 거야. 깔끔하죠. 진짜. 열심히 고생 엄청 했네. 고생 많이 이게 몇 분이에요 지금? 임팩트가 있어 확실히. 제가 일부러 좀 노래를 최대한 줄였어요. 더 길게 할 수 있었는데. 그러니까 볼 것들이 많아서 짧게 느껴졌다.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어. 감사합니다. 볼 것들이 많아서. 이번에 카이 씨가
지금 세 번째잖아요. 네. 첫 번째, 두 번째 앨범보다 좀 더 그 에너제틱한 느낌, 좀 힙하면서 네. 에너제틱한 느낌이 있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. 오. 아, 네, 그렇게 말을 잘하는 형이었네. 그러니까. 잘했습니다. 말 진짜 잘해. 찬? 뭔가 여태까지 봤던 종인이의 모습은 이제 퍼포먼스가 너무 잘하는 친구는 당연하니까.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종인이란 사람 자체를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연기라든지 네. 뭔가 맞네. 무드 자체도 뭐 이런 말 해도 좀 더 확실히 성숙해진 것도 아. 너무 느껴지고 더 남자다운 모습이 확 와닿네요. 네, 좀 벗었습니다. 그래서 좀 너무 멋있어. 오히려 되게 좋았어. 진짜. 오히려 힘을 좀 더 뺀 느낌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많이 덜어내서. 맞아요, 맞아요. 좀 많이 덜었어요. 많이 덜어낸 것 같아서 난 좀 더 네.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옷도 많이 덜어 많이 덜어냈어요. 그래서 더 좀 더 덜어내도 좋았을 텐데. 티셔츠도 안 입고. 예, 다른 뭐. 그러면 다 같이 챌린지 한번 해주시나요? 한번 챌린지. 챌린지? 네, 챌린지 한번. 막자프 옛날에 캔디 해줬잖아. 귀여운 챌린지. 챌린지 한번 해주시나요? 챌린지 하자고 다 같이. 진짜 한번 해주세요. 다 같이 한번 하자. 나중에 뭐 이게 발매되고 날 네. 잡아서. 날 잡아서 다. 지금 약속 받아냈습니다. 이거 제가 약속한 거예요. 하이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보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, 약속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로봇 파이팅! 네! 네!